최명성의 바닥 탈출입니다. 바닥권 유망 종목, 기술적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어떤 겁니까? 알려주세요. 예, 요 근래 들어서 좀 방산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그 터키에서 군사 행동이 좀 한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40% 정도 상승하고 있고 또 빅텍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방위산업 관련주가 한 종목 눈에 보이는데요.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퍼스텍이 되겠습니다. 퍼스텍은 1975년에 설립되어 4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안 서비스 및 방위산업 부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전신인 제1정밀공업과 설립돼 국가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큰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장치개발산업으로 기술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항공우주사업, 유도무기, 해상무기, 무인화사업, 얼굴인식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퍼스텍입니다. 오늘 관심주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보시면 한 일주일 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흔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했다 다시 60일선을 맞고 올라오는데 전형적인 상승하는 쌍봉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요 근래 3년 만에 최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 요 근래 뭐 한 5년 사이에 최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제 종목을 잡을 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 종목을 어쩔 때 보면 일봉, 주봉, 월봉에서 최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전 종목을 한 2만 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 딱 봐도 거의 이제 바닥에서 시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이제 2,450원인데요. 2,350원부터 2,500원까지 뭐 가격 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 대비 매수하시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일단 짧게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시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체인데 3만 원짜리가 약 4만 5천 원, 거의 5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또 요 근래 그 빅텍이라는 종목이 약간 이렇게 뭔가는 모르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 시작하는 제가 퍼스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이제 매수가 현재가 전후하시고 목표가 3천 원, 손절가 2,1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분할 매수 또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내일 오전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강연을 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 참석하시면 제가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관심 종목은 퍼스텍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